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의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는 감정사전이라고 불리는 책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명언 중에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존 케닉은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에 내장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벽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계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딱히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 손을 뻗어 벽을 만져봐야 하며 그것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요. 저자인 존 케닉도 그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에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져보고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한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며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제가 원래 추천사는 낭독을 잘 하지 않지만 이 책의 추천의 글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낭독에 앞서 이 책의 추천서를 써주신 김소연 시인님과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낭독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의 말. 누군가의 알지 못할 슬픔이란 수천 년 동안 어딘가에 놓여있는 돌멩이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풍파를 겪으며 어딘가에 오롯이 있을 것이다. 슬픔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돌의 등고선을 읽고 돌의 시간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돌조차 되지 못해 공기 중에 떠다니기만 했던 우리의 슬픔들을 존 케닉은 돌처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 그 돌이 우리 손바닥 위로 차례차례 건너온다. 정확하게 만져지는 단단한 슬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오래 겪어온 슬픔들이 이름을 얻고 거기 놓여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 계속해서 웃었다. 내 더덥고 가엾고 종잡을 수 없었던 슬픔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생 내 손에 닿는 곳에 두어야 할 책 한 권임에 틀림없다.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은 듯, 잠에 꼭 맞는 베개를 찾은 듯, 당신의 슬픔들이 반갑고 기뻐서 지을 당신의 표정이. 김소연 시인. 감정의 피라미드 꼭대기엔 고통이 있다. 주디스 루이스 허먼에 따르면 어떤 고통은 그 실제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그 고통의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부여해서 공적 공간에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연대다. 피라미드 중간엔 슬픔이 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슬픔과 같은 정념에 종속되어 있을 땐 그것을 명철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슬픔의 분석적 언어를 입혔다. 이것은 성찰이다.
피라미드 아래쪽엔 기분이 있다. 그 어느 날과도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난감한 기분은 적절한 단어와 정확한 비유로 표현될 때 비로소 내가 다룰 만한 것이 된다. 이것은 창작이다. 존 케닉은 이 피라미드 위를 오가며 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묵묵한 위로, 자신의 슬픔을 위한 지적인 언어 처방, 그저 온갖 기분들에 대한 눈부신 시쓰기. 케닉 씨, 이것도 명명해 보세요. 구상은커녕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 신영철 문학평론가. 옴기니의 말. 누구나 현재 자신이 사로잡힌 복잡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애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휘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언어 사용에 꽤 능숙한 사람의 경우라도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기존의 어휘 체계가 어딘지 모르게 빈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 빈약한 단어로 이루어진 말을 간절한 보디랭귀지와 뒤섞어 던진 다음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런 덧붙임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개 그것은 어쩐지 개운함보다는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내 감정을 정확하고도 간단히 표현해줄 딱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할 뿐 그런 단어를 만들어낼 시도는 해보지 않는다. 혹은 감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한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저자 존 케닉이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일을 과감히 실천에 옮겨 슬픔에 관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만들고 모아 출간한 신조어 사전이다. 무려 대략 12년의 세월 동안 말이다. 개인적으로 신조어를 생각하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저 수많은 축약어보다는 황동규 시인이 예전에 만들어낸 말인 홀로움이 생각난다. 홀로와 외로움을 합쳐 만들었을 이 말은 극한에 이른 외로움이 문득 환해지며 갑갑하면서 해방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다. 시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굳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시인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당시 외로움이 무척 강렬했음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환희 또한 엄청났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인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럼 존 케닉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공감의 힘인지 온라인의 힘인지 아니면 그 둘 모두의 힘인지 모르겠으나 그중 몇몇 단어들은 놀랍게도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깨달음을 뜻하는 산더는 꽤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모호한 슬픔의 사전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 해당 동영상은 놀랍게도 현재 조회수 142만회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독창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베인모달레는 조회수 101만회,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뜻하는 제노시네와 우리가 경험할 세상이 얼마나 작을지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오니즘은 거의 10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 달린 수많은 댓글을 읽다 보면 한 개인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이렇게나 많은 공감을 얻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란 순간들 중 하나는 슬픔의 어원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영화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원제의 소로우 슬픔이 새드니스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슬픔이라는 사실 정도만 말해두기로 한다. 저자에 따르면 슬픔은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충분한, 만족스러운이다. 바로 이 단어에서 넌더리가 나도록 물린이란 뜻을 가진 세티드와 만족이란 뜻을 가진 세티스팩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진정한 슬픔이란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솟구침을 뜻한다. 슬픔이 어떤 긍정적인 것의 부재가 아닌 극도의 충만함이라니. 슬픔을 뜻하는 sadness와 만족을 뜻하는 satisfaction의 어원이 같다니. 이처럼 슬픔은 그 깊은 내면에서는 만족과 맞닿아 있기도 해서 존 케닉이 만들어낸 몇몇 단어, 이를테면 바이오버나 저스틴 같은 것들은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대신 슬며시 웃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다가 갑자기 스티로폼이 썩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면 이상하게 위안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그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흔적을 남겨놓게 될 테니까 라며 시니컬한 유머를 던지는 대목에서는 잠시 소리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인데 알아서 뭐해? 라고. 하지만 저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 단어들은 꼭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겠나? 누군가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를 만나고는 한국어로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내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그 욕망을 언젠가 실천에 옮기게 될지, 그렇게 만들어낸 단어가 실제로 사용될 날이 올지. 이 책 속의 단어들을 오랫동안 매만져본 역자이자 독자로서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지 말고 시간과 상상력을 들여 여러 상황과 공간에서 조금씩 읽어나길 권하고 싶다. 이 책은 특히 여기 실린 몇몇 짧은 산문은 마치 시가 그러하듯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과 생각의 공간과 풍경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의 모든 낯선 존재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즉,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르는 존재로 보이는 순간이.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서로 다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너무 드넓은 우주의 점들 같은 우리 사이에 희미한 선을 그어준다. 어쩌면 이 책의 가치는 그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르겠다. 잠시 책을 덮고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때 말없이도 말이 통하게 되는 순간이 잠시나마 도래하게 될지도. 황유원. 이 책에 대하여.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의 목록이다. 이 책의 임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기이함, 일상생활의 이면에 웅웅거리는 모든 아픔, 걱정거리, 분위기, 기쁨, 충동에 빛을 들여오는 것이다. 캐놉시아.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지금은 버려져서 조용한 장소의 분위기. 데뷔. 이 순간이 기억되리라는 깨달음. 노두스 톨렌스. 자신의 인생의 플롯이 더는 납득되지 않는 느낌. 오니즘. 그저 하나의 몸 안에 갇혀있다는 한 번에
한 곳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 산더. 눈앞을 지나가는 익명의 사람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며 그 이야기에서 자신은 그저 배우에 존재하는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깨달음. 평생 느껴왔음에도 알지는 못했던 무언가를 위한 단어가 다른 누군가와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 그것은 심지어 이상하게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당신이 기이한 일련의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상기시켜주는 일은. 그리하여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태어났다. 특히 영어가 아닌 언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 이를테면 휘게, 사우다지, 두엔데, 우분투, 샤덴프로이데 같은 단어들을 배울 때 정신이 번쩍 들며 찾아드는 인식 속에서 이 단어 중 몇몇은 아마 번역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적어도 아주 잠깐이나마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줄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단어가 또 가능할지 궁금하게 만든다. 다른 어떤 의미의 조각들이 비난 속에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지. 물론 누군가와 와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왜 한 언어에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있고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없는지 평소에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구유에서 건졌거나 놀이터에서 주워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억, 심지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일을 돕는 일종의 심리적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썼듯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에 내장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시대에 몹시 뒤처져서 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해되는지 결코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대화에서 기이한 공허함만을 느낄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전도 진화한다. 필요에 따라 신조어가 만들어져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는 시험 실험실에서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공동체적이며 말하기 쉬운 개념에만 이름을 붙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개념들은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거대한 맹점이 생겨나고 어휘 목록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생겨난다.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여러 종류의 새와 배와 역사적인 속옷을 위한 단어는 수천 개나 있는 반면 인간 경험의 미묘한 매력을 포착하기 위한 어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단어들은 절대 우리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시도해봐야만 한다. 다행히도 언어의 팔레트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공백을 메울 새로운 언어적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우리가 공유하는 취약성, 개인으로서 우리가 지닌 복잡성에 기반해서 말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 대부분이 쓰였을 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관점이다. 우리는 심지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니는 가장 미미한 기벽, 심지어 오직 한 사람만 느껴본 것들도 목록에 실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책의 작업 가설이긴 하지만, 언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즉, 번역 불가능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의하지 못할 만큼 모호한 슬픔은 없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슬픔에 관한 책이 아니다. 적어도 슬픔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다. 슬픔은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세티스, 충분한, 만족스러운, 이다. 바로 이 단어에서 넌더리가 나도록 물린 이라는 뜻의 세티드와 만족이라는 뜻의 세티스팩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였다. 초점을 무한대에 맞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기쁨과 고뇌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요즘 우리가 슬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글자 그대로 희망의 부재, 즉 절망을 뜻한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이란 사실 그 반대. 즉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소구침을 뜻한다. 그런 이유로 당신은 이 책의 곳곳에서 우울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상하리만치 기쁨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운 좋게도 슬픔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무언가의 마음이 쓰여 그것에 사로잡힐 정도였음을 의미한다면, 슬픔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음미하시길. 이 책은 사전이자 모든 것에 대한 한편의 시다. 책은 6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에는 외부 세계, 내적 자아,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사람, 시간의 흐름, 의미의 추구 같은 주제에 따라 모은 정의가 담겨 있다. 정의들은 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씨처럼 부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배열은 현실과 꽤나 닮은 듯하다. 이 사전에 수록된 단어는 모두 신조어다. 어떤 단어는 쓰레기더미에서 구출해서 재정의한 것이고, 또 어떤 단어는 완전히 꾸며낸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어이거나 활어인 수많은 다른 언어의 파편을 한데 꿰맨 것이다. 이 단어들은 반드시 대화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당신의 머릿속의 황야에 어떤 외견상의 질서를 부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하여 당신이 너무 심하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진 않은 채, 실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며 당신만의 방식대로 그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게. 크리설리즘. 명사. 뇌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실내에서 느끼는 양막과도 같은 평온함. 어원은 라틴어 크리설리스, 나비의 번데기. 트럼 스프링거. 명사. 사회생활의 길에서 벗어나 숲의 빈터에서 작은 농장을 돌보거나 외딴 환상 산호섬에서 등대를 관리하거나 산에서 양치기가 되어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실컷 그런 생각만 하다가 다시 도시의 좁은 방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마는 일종의 최면적인 기분전환에 불과한 열망. 어원은 독일어 도심과 펜실베니아 독일어 깡총깡총 뛰다의 합성. 럼 스프링거는 소문에 들리는 전통으로 아미시파에 속한 10대 청소년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헌신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한동안 현대 문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뜻한다. 카이로스 클러로시스 명사. 주위를 둘러보고서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감정을 음미해 보려 의식적으로 애쓰며 지성을 발휘해 그 감정을 확인하고 요리조리 따져보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생겨난 것인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동안 행복감이 천천히 사라져 그저 희미한 뒷맛만 남기게 되는 순간.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숭구하거나 적절한 순간과 딱딱해지는 애 합성. 스케뷸러스 형용사. 몸에 난 어떤 상처를 심지어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기꺼이 계속 놀아주려 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상이 해준 사인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어원은 상처의 딱지를 뜻하는 스크랩과 멋진을 뜻하는 패뷸러스의 합성. 오큐올리즘 명사. 자신의 감각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제한적인지, 자신의 좁은 시야가 얼마나 고정적인지, 자신이 보는 색깔이 얼마나 적은지, 자신이 듣는 소리가 얼마나 적은지, 자신의 뇌가 얼마나 주제넘게 그것의 만화 같은 추론으로 공백을 채우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저 실제를 힐끗 보는 대신 우선 열쇠구멍에서 뒤로 물러나서 마침내 문을 열어 실제 전체를 경험하고 싶게 만든다. 어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현미경에 붙여준 이름인 이탈리아어 작은 눈이라는 뜻의 오키오리노. 베이모달렌. 독창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두려움. 당신은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큼이나 유일무이한 존재인 다른 사람 수십억 명에게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르고 세상에 대한 몇몇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삐 손으로 빚고 있는 삶이 결국 전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다들 흩어져서 최첨단의 조각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뭔가 특별한 것, 뭔가 개인적인 것을 포착하려 했으며, 하지만 우리가 찍은 스냅사진들은 모두 모아서 나란히 놓아두면 그 결과는 종종 기괴하다. 그곳에는 똑같은 눈의 클로즈업, 똑같은 창문의 빗방울, 똑같은 사이드미러 속 셀카가 있다. 비행기의 날개 끝, 해변용 의자 위로 쭉 뻗은 두 맨다리, 라떼 위에 장미 모양으로 둥글게 장식한 우유, 똑같은 음식 사진들이 찍히고 또 찍힌다. 똑같은 기념물들이 손가락 사이에 들어간다. 똑같은 폭포들, 일몰 뒤에 또 일몰.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관점들이 아주 말끔히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한이 되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래도 당신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찍은 스냅사진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 똑같은 수많은 사진으로 쉽게 교체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또 다른 달이나 타지마할, 에펠탑 사진을 찍는 일에는
어떤 가치가 남아있을까? 한 장의 사진은 그저 당신이 어딘가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일종의 기념품에 불과한 것일까? 당신이 우연히 스스로 조립한 어느 조립식 가구처럼? 다들 이미 들은 농담을 똑같이 되풀이해도 괜찮다. 똑같은 영화를 계속 리메이크해도 괜찮다. 똑같은 관용구를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것처럼 서로에게 계속 써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당신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을 되돌아볼 때조차도 동굴의 벽에 찍힌 손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지 않게 겹쳐진 수백 개의 손자국을. 장담하건대 당신과 나와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물려받은 흔적을 남겨놓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존재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는 아무 할 말도, 더할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찾지 못한 채 오래전에 다른 이들이 남긴 윤곽만 게으르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시인이 한때 말했듯 강렬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은 한 편의 시를 보태리라. 그것 말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큐사인이 떨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대사를 읊으라. 어원은 스웨덴어 부드러운 슬픔, 수심에 잠겨 느끼는 우울함이라는 단어와 스웨덴의 마을 이름 합성. 이케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지명을 빌려와서 자신들의 상품명을 짓는다. 루스레프트, 형용사. 좋은 책을 다 읽은 후 뒷표지의 무게가 자신이 아주 잘 알게 된 인물들의 삶을 가두어 버린다는 기분에 상실감을 느끼는. 어원은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종이를 뜻하는 루스리프와 떠난다는 뜻의 레프트, 합성. 주스카, 명사. 머릿속에서 강박적으로 벌이는 가상의 대화, 산뜻한 분석, 굉장히 재빠른 응수,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솔직한 대화, 일상생활의 스몰볼 전략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일종의 심리적 배팅 게이지 역할을 해준다. 어원은 프랑스어 뭐뭐까지를 뜻하는 주스카. 야구에서 스몰볼은 야구팬들이 즐거워하곤 하는 홈런의 순간을 무시한 채 워크, 번트, 도루를 통해 출루하는 데 골몰하는 조심스럽고 불쾌한 전략을 뜻한다. 플라타라사, 명사. 돌아가는 식기세척기가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 식기세척기가 어머니처럼 꾸준히 쉿 하고 내는 소리를 그 어떤 것조차 혼자서 해내야 했던 적은 없지 않냐며 왠지 우리를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에 빠지게 해주는 듯하다. 어원은 라틴어 접시를 뜻하는 플라타와 텅 빈 혹은 깨끗이 문질러 닦은을 뜻하는 라사의 합성. 슬립패스트, 형용사.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전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도 사람들의 대화 속을 자유로이 헤맬 수 있게, 첨벙하는 소리를 낼 걱정 없이 자유로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깊이 잠수할 수 있게,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군중 속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어원은 은밀히 빠져나가거나 슬쩍 날아가 버리다를 뜻하는 슬립과 공격에 대비해 강화한 이라는 뜻의 패스트의 합성.
Elsewise 형용사 자신의 집과는 너무 다른 냄새와 분위기를 풍기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들의 사적인 생활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사소한 일상적 의식, 그들이 물건을 배치한 방식, 자신이 절대 알 수 없을 사람들이 찍힌 액자 속 사진을 주목하면서 느낀 매서운 기이함의 논란. 어원은 다른을 뜻하는 else와 뭐뭐와 관련하여를 뜻하는 wise의 합성. till 명사 삶의 현 시점에서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모든 기회, 기운이 남아서 여전히 돌아다녀 볼 수 있는 모든 나라, 용기가 있어서 여전히 이어나가 볼 수 있는 경력, 여전히 맺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관계의 저수조. 이를테면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다가 나이를 먹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많은 양이 양옆으로 흘러내려서 수위가 꾸준히 낮아지는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물 한 통 같은. 어원은 사용하지 않은 잔돈으로 가득 찬 가게의 금전 등록기를 뜻하는 더 틸과 뭐뭐까지를 뜻하는 언틸의 합성.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ood night.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의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는 감정사전이라고 불리는 책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명언 중에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존 케닉은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에 내장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벽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계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딱히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 손을 뻗어 벽을 만져봐야 하며 그것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요. 저자인 존 케닉도 그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에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져보고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한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며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제가 원래 추천사는 낭독을 잘 하지 않지만 이 책의 추천의 글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낭독에 앞서 이 책의 추천서를 써주신 김소연 시인님과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낭독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의 말. 누군가의 알지 못할 슬픔이란 수천 년 동안 어딘가에 놓여있는 돌멩이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풍파를 겪으며 어딘가에 오롯이 있을 것이다. 슬픔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돌의 등고선을 읽고 돌의 시간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돌조차 되지 못해 공기 중에 떠다니기만 했던 우리의 슬픔들을 존 케닉은 돌처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 그 돌이 우리 손바닥 위로 차례차례 건너온다. 정확하게 만져지는 단단한 슬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오래 겪어온 슬픔들이 이름을 얻고 거기 놓여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 계속해서 웃었다. 내 더덥고 가엽고 종잡을 수 없었던 슬픔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생 내 손에 닿는 곳에 두어야 할 책 한 권임에 틀림없다.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은 듯, 잠에 꼭 맞는 베개를 찾은 듯, 당신의 슬픔들이 반갑고 기뻐서 지을 당신의 표정이. 김소연 시인. 감정의 피라미드 꼭대기엔 고통이 있다. 주디스 루이스 허먼에 따르면 어떤 고통은 그 실제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부여해서 공적 공간에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연대다. 피라미드 중간엔 슬픔이 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슬픔과 같은 정념에 종속되어 있을 땐 그것을 명철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슬픔의 분석적 언어를 입혔다. 이것은 성찰이다. 피라미드 아래쪽엔 기분이 있다. 그 어느 날과도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난감한 기분은 적절한 단어와 정확한 비유로 표현될 때 비로소 내가 다룰 만한 것이 된다. 이것은 창작이다. 존 케닉은 이 피라미드 위를 오가며 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묵묵한 위로 자신의 슬픔을 위한 지적인 언어 처방, 그저 온갖 기분들에 대한 눈부신 시쓰기. 케닉 씨, 이것도 명명해 보세요. 구상은커녕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 신영철 문학평론가. 옴기니의 말. 누구나 현재 자신이 사로잡힌 복잡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애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휘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언어 사용에 꽤 능숙한 사람의 경우라도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기존의 어휘 체계가 어딘지 모르게 빈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 빈약한 단어로 이루어진 말을 간절한 보디랭귀지와 뒤섞어 던진 다음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런 덧붙임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개 그것은 어쩐지 개운함보다는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내 감정을 정확하고도 간단히 표현해 줄 딱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할 뿐 그런 단어를 만들어낼 시도는 해보지 않는다. 혹은 감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한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저자 존 케닉이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일을 과감히 실천에 옮겨 슬픔에 관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만들고 모아 출간한 신조어 사전이다. 무려 대략 12년의 세월 동안 말이다. 개인적으로 신조어를 생각하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저 수많은 축약어보다는 황동규 시인이 예전에 만들어낸 말인 홀로움이 생각난다. 홀로와 외로움을 합쳐 만들었을 이 말은 극한에 이른 외로움이 문득 환해지며
갑갑함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다. 시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굳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시인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당시 외로움이 무척 강렬했음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환희 또한 엄청났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인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럼 존 케닉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공감의 힘인지 온라인의 힘인지 아니면 그 둘 모두의 힘인지 모르겠으나 그중 몇몇 단어들은 놀랍게도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깨달음을 뜻하는 산더는 꽤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모호한 슬픔의 사전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 해당 동영상은 놀랍게도 현재 조회수 142만회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독창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베인모달레는 조회수 101만회,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뜻하는 제노시네와 우리가 경험할 세상이 얼마나 작을지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오니즘은 거의 10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읽다 보면 한 개인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이렇게나 많은 공감을 얻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란 순간들 중 하나는 슬픔의 어원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영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원제의 소로우 슬픔이 sadness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슬픔이라는 사실 정도만 말해두기로 한다. 저자에 따르면 슬픔은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충분한, 만족스러운이다. 바로 이 단어에서 넌더리가 나도록 물린이란 뜻을 가진 세티드와 만족이란 뜻을 가진 세티스팩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진정한 슬픔이란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솟구침을 뜻한다. 슬픔이 어떤 긍정적인 것의 부재가 아닌 극도의 충만함이라니. 슬픔을 뜻하는 sadness와 만족을 뜻하는 satisfaction의 어원이 같다니. 이처럼 슬픔은 그 깊은 내면에서는 만족과 맞닿아 있기도 해서 존 케닉이 만들어낸 몇몇 단어, 이를테면 바이오버나 저스틴 같은 것들은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대신 슬며시 웃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다가 갑자기 스티로폼이 썩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면 이상하게 위안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그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흔적을 남겨놓게 될 테니까 라며 시니컬한 유머를 던지는 대목에서는 잠시 소리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인데 알아서 뭐해? 라고. 하지만 저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 단어들은 꼭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겠나? 누군가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를 만나고는 한국어로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내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그 욕망을 언젠가 실천에 옮기게 될지, 그렇게 만들어낸 단어가 실제로 사용될 날이 올지. 이 책 속의 단어들을 오랫동안 매만져본 역자이자 독자로서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지 말고 시간과 상상력을 들여 여러 상황과 공간에서 조금씩 읽어나길 권하고 싶다. 이 책은 특히 여기 실린 몇몇
짧은 산문은 마치 시가 그러하듯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과 생각의 공간과 풍경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의 모든 낯선 존재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즉,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르는 존재로 보이는 순간이.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서로 다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너무 드넓은 우주의 점들 같은 우리 사이에 희미한 선을 그어준다. 어쩌면 이 책의 가치는 그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르겠다. 잠시 책을 덮고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때 말없이도 말이 통하게 되는 순간이 잠시나마 도래하게 될지도. 황유원. 이 책에 대하여. 슬픔에 이름 붙이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의 목록이다. 이 책의 입문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기이함, 일상생활의 이면에 웅웅거리는 모든 아픔, 걱정거리, 분위기, 기쁨, 충동에 빛을 들여오는 것이다. 캐놉시아.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지금은 버려져서 조용한 장소의 분위기. 데뷔. 이 순간이 기억되리라는 깨달음. 노두스 톨렌스. 자신의 인생의 플롯이 더는 납득되지 않는 느낌. 오니즘. 그저 하나의 몸 안에 갇혀있다는, 한 번에 한 곳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 산더. 눈앞을 지나가는 익명의 사람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며 그 이야기에서 자신은 그저 배우에 존재하는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깨달음. 평생 느껴왔음에도 알지는 못했던 무언가를 위한 단어가 다른 누군가와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 그것은 심지어 이상하게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당신이 기이한 일련의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상기시켜주는 일은. 그리하여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태어났다. 특히 영어가 아닌 언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 이를테면 휘게, 사우다지, 두엔데, 우분투, 샤덴프로이데 같은 단어들을 배울 때 정신이 번쩍 들며 찾아드는 인식 속에서. 이 단어 중 몇몇은 아마 번역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당신의 머릿속을 적어도 아주 잠깐이나마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줄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단어가 또 가능할지 궁금하게 만든다. 다른 어떤 의미의 조각들이 비난 속에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지. 물론 누군가와 와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왜 한 언어에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있고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없는지 평소에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구유에서 건졌거나 놀이터에서 주워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억, 심지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일을 돕는 일종의 심리적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썼듯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에 내장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시대에 몹시 뒤처져서 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해되는지 결코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대화에서 기이한 공허함만을 느낄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전도 진화한다. 필요에 따라 신조어가 만들어져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는 시험 실험실에서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공동체적이며 말하기 쉬운 개념에만 이름을 붙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개념들은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거대한 맹점이 생겨나고 어휘 목록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생겨난다.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여러 종류의 새와 배와 역사적인 속옷을 위한 단어는 수천 개나 있는 반면 인간 경험의 미묘한 매력을 포착하기 위한 어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단어들은 절대 우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시도해 봐야만 한다. 다행히도 언어의 팔레트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공백을 메울 새로운 언어적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우리가 공유하는 취약성, 개인으로서 우리가 지닌 복잡성에 기반해서 말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 대부분이 쓰였을 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관점이다. 우리는 심지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니는 가장 미미한 기벽, 심지어 오직 한 사람만 느껴본 것들도 목록에 실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책의 작업 가설이긴 하지만 언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즉, 번역 불가능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의하지 못할 만큼 모호한 슬픔은 없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슬픔에 관한 책이 아니다. 적어도 슬픔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다. 슬픔은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세티스, 충분한, 만족스러운, 이다. 바로 이 단어에서 넌더리가 나도록 물린 이라는 뜻의 세티드와 만족이라는 뜻의 세티스팩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였다. 초점을 무한대에 맞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기쁨과 고뇌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요즘 우리가 슬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글자 그대로 희망의 부재, 즉 절망을 뜻한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이란 사실 그 반대. 즉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소구침을 뜻한다. 그런 이유로 당신은 이 책의 곳곳에서 우울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상하리만치 기쁨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운 좋게도 슬픔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무언가의 마음이 쓰여 그것에 사로잡힐 정도였음을 의미한다면 슬픔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음미하시길. 이 책은 사전이자 모든 것에 대한 한편의 시다. 책은 6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에는 외부 세계, 내적 자아,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사람, 시간의 흐름, 의미의 추구 같은 주제에 따라 모은 정의가 담겨 있다. 정의들은 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씨처럼 부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배열은 현실과 꽤나 닮은 듯하다. 이 사전에 수록된 단어는 모두 신조어다. 어떤 단어는 쓰레기더미에서 구출해서 재정의한 것이고 또 어떤 단어는 완전히 꾸며낸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어이거나 활어인 수많은 다른 언어의 파편을 한데 꿰맨 것이다. 이 단어들은 반드시 대화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당신의 머릿속의 황야에 어떤 외견상의 질서를 부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하여 당신이 너무 심하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진 않은 채 실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며 당신만의 방식대로 그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게. 크리설리즘 명사 뇌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실내에서 느끼는 양막과도 같은 평온함 어원은 라틴어 크리설리스 나비의 번데기 트럼 스프링거 명사 사회생활의 길에서 벗어나 숲의 빈터에서 작은 농장을 돌보거나 외딴 환상 산호섬에서 등대를 관리하거나 산에서 양치기가 되어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실컷 그런 생각만 하다가 다시 도시의 좁은 방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마는 일종의 최면적인 기분전환에 불과한 열망. 어원은 독일어 도시문과 펜실베니아 독일어 깡총깡총 뛰다의 합성. 럼 스프링거는 소문에 들리는 전통으로 아미시파에 속한 10대 청소년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헌신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한동안 현대 문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뜻한다. 카이로스 클러로시스 명사 주위를 둘러보고서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감정을 음미해 보려 의식적으로 애쓰며 지성을 발휘해 그 감정을 확인하고 요리조리 따져보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생겨난 것인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동안 행복감이 천천히 사라져 그저 희미한 뒷맛만 남기게 되는 순간.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숭구하거나 적절한 순간과 딱딱해지는 애 합성. 스케뷸러스 형용사 몸에 난 어떤 상처를 심지어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기꺼이 계속 놀아주려 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상이 해준 사인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어원은 상처의 딱지를 뜻하는 스크랩과 멋진을 뜻하는 패뷸러스의 합성 오큐올리즘 명사 자신의 감각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제한적인지 자신의 좁은 시야가 얼마나 고정적인지 자신이 보는 색깔이 얼마나 적은지 자신이 듣는 소리가 얼마나 적은지 자신의 뇌가 얼마나 주제넘게 그것의 만화 같은 추론으로 공백을 채우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저 실제를 힐끗 보는 대신 우선 열쇠 구멍에서 뒤로 물러나서 마침내 문을 열어 실제 전체를 경험하고 싶게 만든다. 어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현미경에 붙여준 이름인 이탈리아어 작은 눈이라는 뜻의
오키오리노. 베이모달렌. 독장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두려움. 당신은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큼이나 유일무이한 존재인 다른 사람 수십억 명에게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르고 세상에 대한 몇몇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삐 손으로 빚고 있는 삶이 결국 전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다들 흩어져서 최첨단의 조각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뭔가 특별한 것, 뭔가 개인적인 것을 포착하려 애쓰며. 하지만 우리가 찍은 스냅사진들은 모두 모아서 나란히 놓아두면 그 결과는 종종 기괴하다. 그곳에는 똑같은 눈의 클로즈업, 똑같은 창문의 빗방울, 똑같은 사이드미러 속 셀카가 있다. 비행기의 날개 끝, 해변용 의자 위로 쭉 뻗은 두 맨다리, 라떼 위에 장미 모양으로 둥글게 장식한 우유, 똑같은 음식 사진들이 찍히고 또 찍힌다. 똑같은 기념물들이 손가락 사이에 들어간다. 똑같은 폭포들, 일몰 뒤에 또 일몰.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관점들이 아주 말끔히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한이 되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래도 당신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찍은 스냅사진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 똑같은 수많은 사진으로 쉽게 교체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또 다른 달이나 타지마할, 에펠탑 사진을 찍는 일에는 어떤 가치가 남아있을까? 한 장의 사진은 그저 당신이 어딘가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일종의 기념품에 불과한 것일까? 당신이 우연히 스스로 조립한 어느 조립식 가구처럼? 다들 이미 들은 농담을 똑같이 되풀이해도 괜찮다. 똑같은 영화를 계속 리메이크해도 괜찮다. 똑같은 관용구를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것처럼 서로에게 계속 써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당신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을 되돌아볼 때조차도 동굴의 벽에 찍힌 손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지 않게 겹쳐진 수백 개의 손자국을. 장담하건대 당신과 나와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물려받은 흔적을 남겨놓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존재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는 아무 할 말도, 더할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찾지 못한 채 오래전에 다른 이들이 남긴 윤곽만 게으르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시인이 한때 말했듯 강렬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은 한 편의 시를 보태리라. 그것 말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큐사인이 떨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대사를 읊으라. 어원은 스웨덴어 부드러운 슬픔, 수심에 잠겨 느끼는 우울함이라는 단어와 스웨덴의 마을 이름 합성. 이케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지명을 빌려와서 자신들의 상품명을 짓는다. 루스레프트, 형용사. 좋은 책을 다 읽은 후 뒷표지의 무게가 자신이 아주 잘 알게 된 인물들의 삶을 가두어 버린다는 기분에 상실감을 느끼는. 어원은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종이를 뜻하는 루스리프와 떠난다는 뜻의 레프트, 합성. 주스카, 명사. 머릿속에서 강박적으로 벌이는 가상의 대화, 산뜻한 분석, 굉장히 재빠른 응수,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솔직한 대화,
일상생활의 스몰볼 전략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일종의 심리적 배팅 게이지 역할을 해준다. 어원은 프랑스어 뭐뭐까지를 뜻하는 주스콰. 야구에서 스몰볼은 야구팬들이 즐거워하곤 하는 홈런의 순간을 무시한 채 워크, 번트, 도루를 통해 출루하는 데 골몰하는 조심스럽고 불쾌한 전략을 뜻한다. 플라타 라사 명사 돌아가는 식기세척기가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 식기세척기가 어머니처럼 꾸준히 쉿 하고 내는 소리를 그 어떤 것조차 혼자서 해내야 했던 적은 없지 않냐며 왠지 우리를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에 빠지게 해주는 듯하다. 어원은 라틴어 접시를 뜻하는 플라타와 텅 빈 혹은 깨끗이 문질러 닦은을 뜻하는 라사의 합성. 슬립패스트 형용사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전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도 사람들의 대화 속을 자유로이 헤맬 수 있게 첨벙하는 소리를 낼 걱정 없이 자유로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깊이 잠수할 수 있게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군중 속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어원은 은밀히 빠져나가거나 슬쩍 날아가 버리다를 뜻하는 슬립과 공격에 대비해 강화한 이라는 뜻의 패스트의 합성. 엘스와이즈 형용사 자신의 집과는 너무 다른 냄새와 분위기를 풍기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들의 사적인 생활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사소한 일상적 의식, 그들이 물건을 배치한 방식, 자신이 절대 알 수 없을 사람들이 찍힌 액자 속 사진을 주목하면서 느낀 매서운 기이함에 놀란. 어원은 다른을 뜻하는 엘스와 뭐뭐와 관련하여를 뜻하는 와이즈의 합성. 틸 명사 삶의 현 시점에서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모든 기회, 기운이 남아서 여전히 돌아다녀 볼 수 있는 모든 나라, 용기가 있어서 여전히 이어나가 볼 수 있는 경력, 여전히 맺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관계의 저수조. 이를테면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다가 나이를 먹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많은 양이 양옆으로 흘러내려서 수위가 꾸준히 낮아지는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물 한 통 같은 어원은 사용하지 않은 잔돈으로 가득 찬 가게의 금전 등록기를 뜻하는 더 틸과 뭐뭐까지를 뜻하는 언틸의 합성.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ood night.